과거 경찰 때려 징역 산대에 이어 이번엔 여친 폭행으로 경찰에 잡혀간 토트넘 선수. 트위터 핫스포 릴레이티드. 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지난 2016년 프랑스에서 경찰을 폭행해 폭력 전과를 갖고 있는 세르주 오리에가 이번에는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영국 일간지 더선은 오리에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얼마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리에는 영국 런던의 자택에서 자신과 동거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트위터 포이슨 뉴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말다툼뿐이었다며 폭행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결국 그는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불과 몇 시간 전 구금된 후 기소 없이 풀려났다. 오리의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토트넘은 지난 주말 오리에와 관련된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는 기소되지 않았다는 공식 성명서를 내놓았다. 트위터 LUEFA. 앞으로 추가 조사 예정이지만 상황이 달라질지 향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앞서 그는 2016년 5월 파리 생제르맹 FC 선수였을 당시 프랑스 파리 인근의 나이트클럽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개월형을 선고받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의 아시안컵 자출부터 해리 케인과 시소코의 부상 그리고 이번 세르주 오리에의 폭행 사건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